와, 너무 설렌다.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이번 작품은 좀 달라. 액션!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에게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또 다른 추격자들이 모여서 얼키우설키는 액션 추격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추격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쫓고 쫓기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다른 상황 속에 처하게 되니까 가장 최고의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해외 로케도 있고 제주도도 가고 열대 풍류가 갖고 있는 습하면서 뜨거운 그런 느낌, 필름이 갖고 있던 감성도 녹여갈 수 있게끔. 액션! 너무 신선했어요. 아, 나한테 이런 역할이? 빙의 하셔갖고 해달라. 정말 프로가 되셨어요. 코너 씨에게는 딱 맞는 캐릭터가 아닌가? 영화를 끌어가는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몸 관리부터 연기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근래 좀 보기 힘든 악역이 아닐까? 김강우 선배의 새로운 발견. 역시 배우구나 하는 느낌? 그만 뛰어. 덥다. 해보지 못했던 캐릭터였어서 작품에 임하는 태도와 슛 들어가셨을 때 그 갭 차이 엄청 놀랐어요. 누아르 장르의 감독님 팬이 아닌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표현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계산값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캐릭터와 배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주시는 매 순간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영화 귀공자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쾌한 액션과 다양한 영상미를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